이야기는 치매 환자 요양원을 찾은 까꾸의 리포트입니다. 치매 환자를 어떻게 다루고 돌봐야 하는지, 까꾸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함께 보시지요. 따봉! 큰 소리로 따봉! 재미난 얘기 해줄게. 따 같이 따 같이 따봉 따. 자존심이 너무 강한 할머니야. 세상에 뭐 저같이 멋진 남자 만나본 적 있어요? 봐. 따봉. 자, 한번 받을게요. 따봉. 네가 최고야. 따봉. 근데, 그 소리. 그 소리야. 저한테 네가 최고야. 감독님이 최고죠. 자, 그럼 저는 나보로 감독님이 최고야. 따봉! 따봉! 무슨 뜻이야? 감독님이 최고야! 어르신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자식이 되거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원해요. 오케이. 자, 자우가 씨. 최근 의학계에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구연 동화를 해주는 것을 권합니다. 슬픈 이야기가 있다. 다 같이 손 올려서. 슬퍼요. 슬퍼요. 같이 하자.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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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연 동화를 하는 날입니다. 백일홍 이야기인데 한 분 한 분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과 모션을 크게 해서 이들과 함께 웃고 포복 절도하게 만드는 것이 제 전략입니다. 아, 파도에 실려온 청년도 있었고. 근데 고기 잡으러 가는데 뭐 하러 갈까? 다 같이 복수하자! 복수하자!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어린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창의적인 장총. 연출과 동화 구현이 필요합니다. 빗자루, 몽둥이 다 들고 배 탔어요. 근데 섹시한테 약속을 했어. 약속. 돌아올 때 내가 살아 돌아오면 배에다가 하얀 깃발을 걸 거야. 죽어서 못 돌아오면 빨간. 여보, 내가 몸송이 돌아오면 흰 깃발을, 그리고 다치거나 죽으면 빨간 깃발을 배에 달 거야. 자, 여기서 퀴즈. 내가 살아 돌아오면 무슨 색 깃발? 아, 하얀. 자, 나이스!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환자는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찌 그렇습니까? 나 오늘 대답하세요. 영어로 대답하려고 했죠. 레드. 빨간색 레드. 빨간색 레드. 자꾸 이 외국어로 이제 저 만나면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이 섹시가 비나이다 아미랍니다. 교회 단신 두손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손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붙여보세요. 피곤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제발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오게 해주세요. 제가 물어볼 때는 더 큰 소리로 한다. 내 남편 오게 해주세요! 야! 하고 신경질 내보자. 오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의 봉사는 다산 차회와 함께 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 네. 회장님 빨리 나와요. 회장님. 예.
워낙 있으니까 안 아프잖아. 또 우리 성도 하나 나오셨어요. 네 맞아. 자 고마워요. 네 사랑합니다. 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체온을 그냥 느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외출 나오신 느낌, 그 복받치는 감격을 저는 어리광대가 되어 즐겼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이 영원하길. 이제 이 정도 놀고 이제 다과해요. 우리 앉아서 제가 얘기하고 갈게요. 궁금한 거 물어보기. 자, 고맙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처럼 높이 날아서 멀리 보자는 얼리버드 까꾸의 생각, 우연히 뛰어동화를 해달라는 후배의 약속대로 저는 병원을 찾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나이는 84세야. 지금은 84. 제 어머니가 되어주시겠다고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들한테 한마디. 까꾸야, 네. 만복의 깃들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드릴게. 네. 우리 저기 감독님을 위해서. 네. 대복이 터지기로 간절히 기도드릴게. 네.